당신이 하루에 떠올리는 생각은 2만 가지다. 잠자는 시간을 빼면. 와 이거 되게 웃긴다. 이거 봐요. 6만 가지다. 생각해보면 내가 진짜 하루에 생각을 6만 가지 이상 하는 거 아니야?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. 생각이 너무 많아서요. 머리가 아파요. 어? 좀 릴렉스를 하고 싶어. 다 그 영양가 없는 생각들 있잖아요. 쓸데없는 생각. 나는 이 목사님 설교를 되게 좋아해요. 책도 많이 읽으시지만 되게 이렇게 뭔가 깊이가 달라. 그래서 좋아. 그래서 사실 뭐 한 시간 걸려서 교회 가는 거 힘들긴 하는데 뭐 또 가려면 또 가겠지. 근데 그래도 남편 장례 예배도 해주시고 또 나 가장 힘들 때 기도도 해주시고 같이 눈물도 흘리고 밥도 사주셨던 교회 분들이 있는 곳에서 나도 거기서 내가 더 오래 다니고 싶죠. 근데 일단 지금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러고 싶은데 뭔가 활동을 교회에서 활동을 하고 싶은데 내가 그렇게 몇 번을 거의 5번 이상을 내가 외쳐도 이 사람이 많이 모아지지가 않는지 그룹이 결성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나는 계속 기다리기에는 나도 힘드니까 일단은 큰 교회를 가봐야 되는 거지. 내가 또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이기도 하고. 또 생각들을 그 내가 그 저번에 그 아줌마 직원 있던데요. 페이는 내가 받는 것보다 적어서 옛날 같으면 안 갔는데 그래도 스트레스가 적어 보이고 일하기가 편해 보이더라고. 잔소리도 없을 것 같고. 나도 잔소리 되게 싫어하거든요. 그 쓸데없는 잔소리 있죠. 근데 회사 다니면서 그렇게 뭐 쓸데없는 잔소리를 내가 그렇게 들어본 적은 없지만 내가 그런 게 있을 것 같으면 또 피하고 그랬자. 그런데 안 가고 내가. 근데 아무튼 일단 내가 문자를 보냈더니 연락이 왔어요. 아줌마 직원이. 그래서 내일 내가 인터뷰 다른 거 3시 가는 김에 거기 가서 그 사장님 얼굴 한번 보고 그리고 뭐 마음에 든다면은 뽑아주는 거고 또 그래도 뭐 아니다 싶으면 많은 거지 뭐. 안 그래요? 나는 같은데 두 번 간 건 처음이에요. 그것도 뭐 페이가 하이페이도 아니고 내가 마음에 쏙 드는 것도 아닌데 두 번 간 건 처음이야. 그 아줌마가 사람은 좋아 보이긴 했으나 그 아줌마가 성격이 별난 거지. 근데 그 아줌마는 어차피 그만둘 사람이니까 나랑 상관없지. 무슨 뭐 대기업도 아닌데 뭐 구글이냐고요. 삼성이야? 그런 부분 좀 마음에 안 들지만 뭐 어찌됐든 내일 뭐 인터뷰 가보고. 전에 페이 맞춰준 데 있었는데 거기를 갔으면 좋았는데 그때 내가 인터뷰 간다 그래 놓고 안 갔었거든요. 거기를 갔었어야 됐는데 몰라. 아무튼 지난 거 후회하면 뭐해.